누구냐 너? 이름 송중기, 출생 1985년 9월 19일, 충청남도 대덕군, 신체 178cm, 64kg, A형. 열심히 하지만 경직되지 않고 고운 외모와 연기력을 자연스럽게 함께 가져간다. 연기력이 외모에 가려지지도 않으면서 그의 외모가 계속 화제에 오를 수 있는 이유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으며 대전광역시 대표 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3차례 출전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고교 시절에는 온전히 학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고3 때는 내신 성적이 올수였으며 전교 부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훈훈한 외모 때문에 옆 학교 여학생들이 축제 때 직접 보러 오기도 했다고 한다. 2004년도에 강북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당시 학원 여학생들이 송중기 구경을 하려고 뒷문에 몰려있기도 했다고 한다. 재수한 결과 송중기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의 정시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교내 방송국 활동을 했으며 성대 표지 모델로도 활동했다. 그동안 관심 있었던 아나운서나 방송 PD 준비를 하려던 송중기는 주변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 해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일인 연기를 하기 위해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된다. 데뷔 전부터 방송 출연을 한 연예인이며 성균관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 KBS1 퀴즈 대한민국에 나와서 준우승을 했다. 친구들이 와서 제가 막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요. 아무래도 쌀이 항상 많이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져서 쌀 타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잘생기고 훈훈한 얼굴로 유명해져 성대 얼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유명세 덕분에 일반인 얼짱들을 대상으로 했던 엠넷 꽃미남 아롱사태에 출연하기도 했다. 너 먹고 싶은데 한 입만 줄게. 아, 됐어요. 한 입만. 됐어요. 한 입만. 후회할걸? 됐어요. 진짜 맛있어? 하지 마세요. 진짜 맛있는데? 하지 마세요. 2008년 영화 쌍화점에서 국왕의 친위 부대인 견룡이 중 한 명인 노탁 역으로 정식 데뷔하였다. 노탁 역은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이었는데 송중기는 낙마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괜찮냐고 묻는 감독에게 하나도 안 아픕니다. 대사 한마디, 단독 샷 한 컷만 주시면 하루 종일 말 타고 10km도 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국 대사 한 줄과 단독 샷을 얻었고 나중에 영화관에서 그 장면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등신들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다들 조시 중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십니까? 저도 형님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말해서 내리십시오. 이후 KBS2 드라마 내 사랑 금지 오겹으로 브라운관에 데뷔. 2009년에는 SBS 드라마 트리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산부인과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적은 분량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 쪽에서도 오감도, 이태원 살인사건, 개보다 출연료가 적었던 마음이 2 등에 출연하면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지켜! 저거 뭐냐? 아유 이쁜 거! 울리지 않을 자신 있어?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고 매일매일 웃게 해줄 자신 있어?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 쪽에서도 활동했는데 KBS2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진행을 맡았으며 SBS 주말 예능 런닝맨에 고정 출연하였다. 런닝맨에 고정 출연하면서 촬영했던 드라마가 바로 KBS2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인데 송중기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스타덤에 오른 작품이다. 성균관 스캔들에서 성공 이후 핫한 대세 스타로 떠오르면서 많은 광고 섭외를 받는 것은 물론 예능,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어? 간밤에 괜찮았냐고? 뭐 잘못 먹었냐? 성균관 스캔들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송중기에게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작품은 바로 2011년 출연하였던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이다. 이 작품에서 한석규의 아역인 청년 세종 역할을 맡았는데 4회 정도의 작은 비중이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기며 연기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의 연기를 통해 대중들에게 연기 잘하는 젊은 배우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송중기의 재발견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갤럽 올해를 빛낸 탤런트 7위를 차지하였다. 움직이지 마라. 뭐라? 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 즉시 참아라. 왕명이니라. 왕을 참칭하지 말라. 상황은 왕이 아니다.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2012년 9월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의 강마루 역으로 출연했다. 드라마로는 첫 주연작이었으며 시청률도 상승세를 타서 최고 시청률 18.3%를 찍기도 했다.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올해를 빛낸 탤런트에서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이게 내 첫 키스야. 2012년 10월 31일 영화 늑대소년에서 늑대소년 철수 역을 맡았다. 대사도 없이 오직 행동으로만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송중기는 직접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참고할 만한 작품과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였고 직접 마임을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의 긍정적인 입소문과 엄청난 인기 열풍 속에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멜로 영화 역사상 관객수 1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올해를 빛낸 영화 배우에서 영화 늑대소년으로 2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1위는 영화 광희의 이병헌이었다. 꺼져! 나 너 싫으니까 꺼지라고! 딱! 가락을 먹자! 미안해 천수야. 2013년 8월 27일 육군 현역으로 입소했다. 이후 22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했는데 수색대는 스스로 지원해서 갔다고 하며 최전방 수색대를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까임 방지권을 획득했다고 여겨지는 등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전역 후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다. 병장 진급 두 달 전에 대본을 받고 바로 하겠다고 하였으며 전역 후 이틀 만에 진행했던 대본 리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다고 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인기와 화제성에 9회 만에 시청률 30%를 돌파, 마지막 회에서는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면서 송중기 신드롬을 일으켰다. 지금부터 의료진과 환자 보호가 우리의 제1임무다. 전 팀원 총구 앞에 정렬. 2017년 태양의 후예 촬영을 마친 후 차기작으로 영화 류승환 감독의 신작 구남도를 선택. 개봉 5일차에 관객수 400만 돌파로 초반 흥행기세를 보였지만 여러 논란들로 인한 하락세를 보여 관객수 658만 명을 기록한다. 결정하시오. 당신이 아닌 이상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여요. 2019년 6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하였다. 540억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로 제작되었지만 5%에서 7%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다. 널 진심으로 좋아하고 바랬어. 근데 난 날 이용했구나. 그 죽은 동물의 복수를 하려고 했어? 아스달 연대기 촬영 종료 직후 늑대소년을 함께했던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 출연을 확정하였다. 2021년 2월 5일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다.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아, 피곤해, 피곤해. 뭐야? 2021년 2월 TVN 드라마 빈센조에 출연하며 1화 최고 시청률 10.8%로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송중기는 데뷔 전에 캐스팅 제안을 몇 번 받았다고 한다. 또 퀴즈 대한민국에 출연한 후 앙드레 김으로부터 전화가 와 쇼에 한번 서보지 않겠냐며 놀러오라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모르모트 PD로 알려진 권해봄 PD와 성균관대학교 동기이다. 실제로 권해봄과 성균관대학교 수업도 같이 들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85년생 동갑내기 배우 이광수와 굉장한 절친이다. 런닝맨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으며 이후 드라마 착한 남자에 함께 출연하기도 하였다. 송중기의 군입대 날 송중기의 부모님도 울지 않았는데 이광수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2017년 7월 5일 송중기는 그간 열애설의 상대였던 배우 송혜교와 10월 31일 결혼을 한다고 깜짝 발표했고 2017년 10월 3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